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8학번 그리고 홍보대사 18기로 활동 중인 서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19기 홍보대사 모집 설명회를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이렇게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곳 대회의실에서 직접 만나 뵙고 싶었는데 무척 아쉽지만 중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준비했으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부산대학교 홍보대사는 부산 내셔널 유니버시티 레프레젠팅 멤버스의 앞글자를 따 푸름이라고 하는데요. 홍보대사 개개인을 친근하게 푸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02년 창설하여 현재 18기 홍보대사가 활동 중이며 올해는 19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총 32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교 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보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먼저 홍보대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캠퍼스 투어입니다. 매년 120개의 중고등학교에서 12,000여 명의 학생들이 부산대학교를 찾아와주고 있는데요. 총 776회의 투어를 진행했으며 투어는 총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이곳 대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를 소개하는 PPT를 발표한 후 1시간 도보 투어를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노란색 투어티를 입고 캠퍼스를 투어하는 홍보대사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날이 따뜻해지면 더 자주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홍보대사가 되신다면 저렇게 학생들과 캠퍼스 곳곳을 직접 누비게 되겠죠? 다음은 의전 행사 지원 활동입니다. 학교 내외의 중요한 행사에 의전 지원을 가서 원활한 행사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가서 VIP분들의 리셉션을 돕거나 행사 진행 안내를 하거나 상장을 수여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2019년 8월 학위 수여식 때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 사진입니다. 부산대학교를 찾아와 주신 많은 선배님들을 직접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의전행사 지원을 가면 학교의 대소사를 직접 도와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대학교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입니다.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홍보대사들이 직접 관리하고 또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좋아요 수가 5만 개를 돌파하는 등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다양한 게시물이 코너별로 게시되고 있는데요. 어떤 코너가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이스티 부산입니다. 이 코너는 부산대학교 맛집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식당과 카페를 직접 취재하고 알릴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은 코너입니다. 다음은 아직도 몰라 재학생을 위한 꿀팁 시리즈입니다. 대학생활이 처음인 새내기나 아직 학교 시설에 대해 잘 모르는 재학생을 위해 학교의 학식을 소개하거나 휴식 공간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표화면처럼 홍보 책자나 영상의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중고등학생들이 투어를 오면 나눠주는 캠퍼스 가이드북이고요. 오른쪽은 이번 SNS 설인사 광고입니다. 또한 각종 방송 매체에도 부산대를 대표하여 출연해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부산대학교 홍보 영상의 모델로 활동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신입생 때 다들 오리엔테이션 참가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전면 취소되었지만 우리 홍보대사들이 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여 PNU 100% 활용법이라는 발표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한계 학과에서 신청해 주셔서 3,000명의 신입생과 만날 예정이었는데 무척 아쉽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꼭 만나 뵙길 바랄게요. 다음은 부산대 SNS 관리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홍보대사 공식 블로그이고요. 오른쪽은 홍보대사 공식 인스타그램입니다. 블로그는 매년 새롭게 개편하여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작년에 처음 개설하였는데요. 팔로워가 1,300명이 넘는 등 아주 뜨거운 인기 속에서 운영 중입니다. 네, 다음으로 홍보대사는 학교를 홍보하는 UCC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촬영부터 연기까지 모두
손수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UCC는 홍보대사가 꼭 소개하고 싶은 학교 생활이나 캠퍼스를 주제로 다양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을 중고등학생들 투어 때 틀어주는데 학생들이 크게 웃어줄 때면 저도 함께 신이 나곤 합니다. 이 UCC는 부산대학교 유튜브와 홍보대사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홍보대사가 되신다면 직접 제작하게 될 UCC이니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푸름은 친목 도모와 원활한 업무를 위해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회의와 교육 시간을 갖고 있으며 워크숍과 MT 등 다양한 친목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2주에 한 번 있는 정기회의 사진인데요. 정기회의 때는 앞으로의 업무 진행 방향과 개선사항 뿐만 아니라 기존 기수에게는 재교육을, 신입 기수에게는 홍보대사가 되기 위한 정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신입 기수로 들어와 모든 교육을 마친 후 가는 워크숍 사진입니다. 홍보실 선생님들과 1박 2일로 함께하는 자리인데요. 작년에는 통영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 사진은 송정의 밤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MT도 가는데요.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올해는 아직 어디로 갈지 미정이지만 함께 갈 19기 홍보대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홍보대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네, 다양한 활동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이 홍보대사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더 뜨거워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대사가 하는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렸으니 이제부터는 받는 혜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에게는 전원 학기당 144만 원의 교내 근로봉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뿐만 아니라 학기당 1학점씩 일반 선택 3학점과 60시간씩 봉사시간 180시간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맞춤 정장과 여름 투어 때 입을 티셔츠 그리고 겨울 투어 때 입을 야구 잠바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료 때는 총장상을 비롯하여 우수활동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으며 수료 후에는 홍보실 근로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되어 교내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푸름의 조직 구성입니다. 홍보대사가 맡은 업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회장, 부회장, 기획투어팀, 교육인사팀, SNS팀으로 체계적으로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점은 팀을 나눈다고 해서 그 팀의 활동만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획투어팀에서만 투어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이 팀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인원을 소단위로 구분해 놓은 것이며 심층적으로 의논하거나 의견을 모을 때 또 전체 정기회의 전에 팀별 회의를 통해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특화된 업무가 있긴 하지만 홍보대사 업무는 모든 홍보대사들이 골고루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임원단 사진입니다. 먼저 회장이 전반적인 푸름의 대소사를 모두 책임지고 있으며 부회장이 금정 운영과 실적 관리 등 회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투어팀, 교육인사팀, SNS팀의 각 팀장이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각 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에서는 투어 배정과 블로그 투어 사진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팀에서는 19기 홍보대사가 들어와 처음으로 받게 될 신입기수 교육과 팀 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SNS팀에서는 부산대학교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와 게시물 선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우리 푸르미들 진로 또한 굉장히 다양한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공기업과 대기업에 입사할 뿐만 아니라 배우 겸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기상캐스터로 활약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나 진로가 다양한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키운 역량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도전하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홍보대사 하면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물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대사 활동과 혜택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19기 모집 전형에 대해서 민상욱 푸르미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1학번 그리고 홍보대사 18기로 활동 중인 민상욱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19기 홍보대사 모집 전형을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모집 일정 날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원서 접수겠죠. 원서 접수는 바로 내일 3월 27일 금요일 9시에 시작이 됩니다. 학생 지원 시스템의 비교과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4월 9일 목요일 오후 5시가 되면 서류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이 되니까 그 전에 꼭 여유있게 챙겨서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 접수에 합격을 하고 나면은 4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면접 심사를 보게 됩니다. 이날은 면접이 참석하지 않으면은 자동 탈락되니까 꼭 시간을 비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망의 4월 21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고 나면은 5월 7일 신입기수 OT 및 환영회를 시작으로 홍보대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홍보대사로 선발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1, 2학년의 학생 16명 내외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는 약 1년 9개월, 그러니까 약 2년 정도에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학년의 경우에서는 1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발 기준은 2학년의 경우에는 직전 학기의 평균 평점이 2.5 이상이어야지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으며 1학년의 경우에는 아직 성적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는 정식 기수가 되고 나면은 연속 3학기 동안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활동을 하는 도중에 교환 학생이나 휴학 등을 이유로 학교를 떠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방학 중이라도 장기 해외여행이나 해외 봉사활동 등 장시간 동안 홍보대사 활동을 하지 못하는 다른 활동은 하시기 어렵습니다. 혹시 방학 중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자 서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대 조건은 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만드는 데 필요로 하는 영상 촬영과 편집 그리고 포토샵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도 투어를 하기 때문에 외국어로 투어를 가능한 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학생 지원 시스템의 비교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학생 지원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이 빨간 박스 안에 비교과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참가 신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부산대학교 홍보대사 모집 란이 올라와 있을 텐데요. 거기서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홍보대사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총 두 번의 심사를 거칩니다. 먼저 서류 심사에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로서는 지원서 그리고 지원자 서약서가 있습니다. 지원서에 있는 모든 칸들은 다 채워주셔야 되고 증명사진도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 빨간 박스 안에 면접 가능 시간 여부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4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 이후로 가능한 시간을 표시해 주시면 되고 혹시나 수업 시간이랑 겹치시는 분들은 면접 가능 시간 여부를 표시하는 부분에 본인의 수업 시간을 자세하게 적어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면접은 보통 8시 안에는 모두 마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개인 시간을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자 서약서에는 홍보대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꼭 사전에 숙지하셔야 할 사항들이 적혀 있으니까 꼼꼼하게 읽어보고 확인 사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적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기소개서 항목에는 지원 동기와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극복한 사례, 단체 생활에서의 갈등 경험과 해결 사례, 홍보대사의 자세 및 계획 이렇게 네 가지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자기소개서를 적는 간단한 꿀팁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기소개서의 기본은 성실함입니다. 각 문항마다 300자 내외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300자는 꼭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정말 자기 자신을 솔직 담백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활동 계획서도 함께 제출을 하시게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을 했던 홍보대사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들으셨다면 아마 문제없이 작성 가능하십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영상을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홍보대사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시게 되면 홍보대사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글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계획서는 오프라인 활동과 온라인 활동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각각의 활동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홍보의 방향 찾기입니다.
부산대를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찾고 나면은 그 이후에 활동 아이디어는 쉽게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셔도 좋고 홍보대사에 대한 마음가짐을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큰 비용이 드는 거시적인 아이디어도 좋지만 소소하지만 바로바로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다음은 SNS 게시글 작성입니다. 자유주제로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는 게시글을 올리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부산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참고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미지 제작 그리고 게시글 멘트 작성은 필수이고요. 게시글의 멘트는 3-4줄 정도로 짧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의 크기는 가로 800픽셀 이하의 크기로 제작을 하시면 되는데 이 모집 서류의 전체 한글 파일 용량이 4MB를 넘지 않도록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홍보대사가 되면 바로 이런 게시물들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기 때문에 평소에 온라인 홍보 쪽으로 관심이나 스킬이 부족했다면 이번 기회에 연습도 해보고 지원을 해보시면 나중에 홍보대사 활동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서류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열정입니다. 홍보대사를 향한 본인의 열정을 마음껏 뽐내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모집 설명회 잘 들으셨으니 아마 서류 심사는 가뿐하게 통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역량을 발휘하셔야 될 텐데요. 면접은 그룹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몇 명에서 한 그룹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면접에 들어가면 1분 동안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개인별 스피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기소개 그리고 홍보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확인할 점 하나. 누가 말하지 않아도 발표는 반드시 일어서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또 발표하는 자세나 태도도 심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심사위원분들께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게 될 텐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면접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개인별 스피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1분 발표를 준비할 때에는 발표 시나리오 작성이 필수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1분을 알차게 사용을 하려면은 내용을 암기해서 발표를 해주셔야 되고 발표 내용 구조도 짜셔야 됩니다. 이 방법은 저희 홍보대사들도 대학을 소개하는 20분 PPT 발표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발표가 55초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은 발표가 시간을 초과해서 중간에 끊기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네, 면접에 대한 꿀팁도 빠질 수가 없겠죠. 먼저 면접 질문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홍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심사위원에 따라서 질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도 이 질문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홍보대사의 홍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기소개서 그리고 활동계획서에서 작성을 하셨던 내용이 질문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했던 서류 참고해서 예상 질문을 뽑아서 준비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혹시 면접장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신 분이라고 했을 때에는 무조건 빠르게 손을 들어서 마지막 감동적인 멘트를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면접관에게 한 번 더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절호의 찬스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겠죠. 네,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부산대 홍보실로 전화 주시거나 부산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에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부산대학교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셔서 DM을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작년에 18기 홍보대사 모집 원서를 쓰면서 무척이나 떨렸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한데요. 나는 영상도 잘 못 만들고 페이스북도 잘 안 하는데 과연 학교를 대표해서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도전했는데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1년 동안 저에게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보시고 19기 홍보대사로 함께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16학번 그리고 홍보대사 18기로 활동 중인 민사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